경기도가 청사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신속한 대응과 관할 소방서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경기도청 지하주차장입니다. 2번 게이트 인근에서 전기차 화재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신속히 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3일 청사 지하주차장에서 진행된 전기차 화재 대비 합동훈련 현장입니다. 화재 발사 경보가 울림과 동시에 천장에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되고 직원들은 상방향 방사장치, 돌파관창으로 신속하게 화재 진압에 나섭니다. 전기차 주변으로 물막이판도 설치합니다. 전기차 화재 특성상 배터리를 완전히 침수시켜 화재를 진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훈련 전부터 전기차 화재 예방과 빠른 진압을 위해 설비를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도에서 자체 제작한 상방향 방사장치와 돌파관창은 차량 하부와 실내에 직접 소화수를 뿌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전구역 상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도 교체했습니다. 법정 방수량보다 더 많은 분당 115리터로 용량을 늘린 겁니다. 화재 진압 설비와는 별도로 전기차 충전도 철저히 관리합니다. 충전기는 근무 시간에만 운영하고 충전률도 80%로 제한했습니다. 또 원활한 진압을 위해 지상 출입구 인근에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 53면을 추가로 확보했고 모든 전기차는 지하 1층과 2층에만 주차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재에 대하여 자체 소방훈련과 소방서와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범정부 차원의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마련 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의 화재 대비도 필수지만 지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특성상 지속기간이 길고 진압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지상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의 화재보다 전기차의 화재가 훨씬 더 오랫동안 탄다, 그 다음에 잘 꺼지지 않는다, 끄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위험성이 월등히 높은 거잖아요. 근데 지하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지상 공간보다 훨씬 위험하거든요. 그거를 대응하기가 쉽지 않죠. 이에 경기도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지상 이전 지원을 위한 검토에도 나섭니다. 우선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에서 지하주차장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질식 소화포와 하부 주수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작동 점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